네, 여기 한강공원 여인아루인데요. 그 네. 네. 근데 자, 저희가 한국의 이 딜리버리가 네. 얼마나 잘 돼 있나? 여인아루 2번 출구고요. 저희 물냉면이죠. 물냉면 하나랑 냉짬뽕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텐트. 허접한 텐트. 야, 저 가방에 지금 다 이것만 들어간 거야? 거의 그렇죠. 야, 허접한 텐트. 허접한 게 아니라 지금 타프를 안, 쨍쨍하게 안 해서 그래요. 야, 이거 타프도 있어? 여기 타프잖아. 아, 접어놨구나. 야, 혼자 자긴 좋다. 아니, 둘이 자는 거라니까? 혼자 잘 거면 이거. 야, 둘이, 씨. 가벼운 걸 타지 못하러 그래. 여러분, 이 공간을 보세요. 씨, 여기 지금 이게 어떻게 둘이 자, 씨. 셋이서도 잘 수 있겠다. 부장님은. 가성비 괜찮다? 십몇만 원. 아니, 가성비가 아니라. 부장님 캠핑을 안 다녀보셨어요? 왜 그래? 야, 나 캠핑한 지 한 2년 됐다. 그러니까, 애기들하고 같이 텐트도 쓸 거 아니야. 우리 양광 잠깐 짤막이 인터뷰 한번 할까? 텐트, 그 캠핑 경력이 양광 어떻게 됩니까? 별로 안 돼요. 아, 뭐 별로 안 돼. 한 10년 돼? 아니, 어릴 때부터 다들 다니잖아요. 보이스카우트나. 야, 너 캠핑 유행할 때부터 전부터 다녔어? 캠핑이 언제 유행했대? 한 10년 됐잖아. 한참 막 붐이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부터 너 해먹 있어, 해먹? 저 해먹, 나 원래 해먹 세트로 갔거든. 아, 그래? 나 제주도에 두서에 살 때 해먹 갔거든. 너 그러면 그 캠핑 그 주방용품 다 있어? 뭐? 나 다 있어. 뭐 다 있어? 다 있어. 나 그 작은 거 다 있어요. 다 있어? 텐트를 갖고 다니는 게 해먹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치면 안 돼요. 왜? 불법이야 다. 아, 불법이야? 원래? 그러니까 해먹 스탠드를 갖고 다녀야 하는데 그거 무섭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방풍님이 해안 쪽에만 있고 오름쪽으로 가면은 수목이 없어요. 아. 그래서 말동에서 자더라도 어렵다. 씨발 무슨 전문 용어다. 말동. 말동이 뭐야? 똥? 말동. 제주도에 똥 그 오름 같은 데 있잖아. 우리 시킨 데다. 근데 그런 데에서 잘 거라도 차라리 텐트에서 자는 게 나아요. 해먹이 안 좋은 점이 한번 잘 때 이거를 입고 자야 돼. 왜? 그거 안에서 뭐냐? 침낭 어떻게 다 붙는다. 아, 추우니까? 그 제트기를 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있으면 그 엉덩이를 엄청 시려요. 그 하단 아, 그래? 아, 엉덩이가? 이거. 그렇지, 이거는 뭐. 이거 덜어서 이거 한 거 아니라 이거 냉기가 올라오지. 습기. 습기. 이제, 부장님, 이게 진짜 좋은, 습기.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천이야. 아, 그래? 이게 약간 특수야? 아, 타이론이라고 방수되고 다르구나. 방수되고 게다가 유연하고 이거 갖다가 이건 어디서 팝니까? 나이스? 아니 인터넷에 얼마? 이 재질을 자체를 모르셔서 그렇지. 최고야. 재질이 뭐라고? 타이론이라고. 타이론. 네. 방수가 되니까. 그래. 야, 나 이런 거 없어. 나 그냥 깔판이야. 그렇지. 좋네. 그래, 느낌이야 이게 약간 가볍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만약에 비 오면은 이 위에다 덮으면 방수되고. 방수되고. 방음은 안 돼. 경멸의 눈빛. 자, 아, 그렇군요. 캠핑 갈 때 제일 베스트는 정말 캠핑 모습들은 돗자리 하나 갖고 다녀요. 그렇지. 야, 그 양광 그러면 그 어떤 캠핑 할 때 우리가 또 좀 주의점 없을까? 주의점이요? 일단 사설 캠핑장? 아니, 사설 캠핑장을 가시는 것도 좋고. 일단 허가하지 않은 곳에서 캠핑 함부로 하지 마시고 불 함부로 피시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다 불법이에요. 그렇지, 불법이지. 근데 위험성도 있잖아. 그렇죠. 불 나면은 그거 구상권 청구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생라면을 드셔도 되고 그냥 간단한 하루 정도 굶어도 안 죽어요. 야, 근데 이 캠핑 가족 캠핑은 항상 이 뜨거운 물이 문제야. 근데 요즘에 캠핑장은 뜨거운 물이 잘 돼 있잖아. 요새 사설 캠핑장도 잘 돼 있는데 공용, 그러니까 그 시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잘 돼 있어요. 뜨거운 물 잘. 그래? 그냥 정말 뭐 수목님 이런 데 가는 데 있잖아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올 수밖에. 아, 그런데도 요새는 순간 온수 이렇게 다 설치돼 있대. 아, 그래? 본격적인 캠핑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뭐 전문가라고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봤는데 뭐 다 아는 얘기 하는. 아, 다 아는 얘기요. 야, 좀 뭐 너만의 뭐 또 그런 없니?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아이씨. 아, 캠핑용품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왜? 차라리 그거 살 돈으로 호텔 가세요.
그렇지, 캠핑용인데 요즘에 또 많이 싸졌어. 아, 싸지기도 했는데 이게 아마 10만원 초반대 텐트예요. 그 중국산이긴 한데 10만원 초반대면 1년,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여름 때는 잘 안 가요. 더우니까 여름 때는 잘 안 가는데 봄 가을로 한 4번 이상 가야지 본전 뽑을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 막 한참 부민일 때 무슨 캠핑장 가면 막 서로 텐트 자랑하고 있어. 그건 멍청한 짓이야. 돈지랄한 거지. 근데 남자, 캠핑을 여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캠핑은 거의 웬만하면 남자의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다 해요. 그렇지. 텐트 설치부터 요리부터. 나 죽어, 나. 설거지, 뭐, 정리까지, 그 심지어 운전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캠핑용품을 자랑하고 싶어서 캠핑을 하는 거고, 여자들은 편하게 있기 위해서 캠핑이 최고예요. 맞아. 다만, 막 벌레가 좀 많이 있고 씻기가 좀 불편하고 화장실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럼 감수하면은 최고의 여행 수단이지. 그래. 너 갈 거야? 또 올해는 어디 갈 거야? 저 이번에 충령산 이제 텐트 사이트. 야, 그런데 씨 무섭겠다. 안 무서워. 축구 진짜 무서운 데 알려줄까요? 어디? 비자림 옆에서 한번 잡아요. 비자림? 어, 거기 어디야? 제주도. 아, 제주도. 제주도에서 제 두 달 동안 해먹 들고 다녔거든요. 그땐 텐트들을 안, 그때 당시엔 텐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해먹을 들고 다녔는데, 제 거 해먹 되게 비싸요. 30 얼마짜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자림이 이제 큰 길이 이렇게 있고, 저는 시끄러워서 그 한 블럭 뒤에 있는 숲에서 잤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도 안 다니고 하니까. 거기 되면은 5시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무섭겠다, 혼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야, 그런 데서 어떻게 캠핑하냐? 얼마나 왔는데 까마귀, 그나마 까마귀 소리가 들리면은 그나마 좀 나. 야, 까마귀 씨 자고 있는데 와서 물어 뜯는 건 어떡하냐? 아니, 제주도 첫날 갔을 때 그런 경우 했어요. 그러니까 해먹이면 하늘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다리가 안 닿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도끼 들고서 이렇게 갔어. 근데, 아, 중요한 게 뭐냐면 한 3시, 새벽 3시. 내가 시계까지 봤거든. 3시 정도에 뭔가 인기척 같은 게.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야. 작은 동물. 재밌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크기만한 게 내 그 해먹 주위를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람? 아니 그 인기척이. 해먹이 이제 이렇게 타프가 쳐져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 그치. 계속 돌리는 거야. 첫날에 제주 그날 진짜 무서워가지고 해뜰 때까지 머리를 도끼 들고 이렇게 계속. 뭐였어? 정체가 뭐야? 모르지. 너 어떻게 나가? 야, 사람이겠네. 아니 근데 그때가 5월달 6월달이라서 5월달에 아예 사람이 없어요. 왜? 너도 갔는데. 아니 아예 없었다니까.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원래 제일 무섭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아 사람이구나 하는데 5월달에는 거기 추워가지고 사람이 아예 없어. 근데 아무 일 없었어? 없었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 물났으면 계속 길을 걸어다니. 저 머리에 도끼. 아 진짜. 아 그 도끼를 왜 갖고 갔냐면 이제 그 뒤에 망치 같은 걸로 쓰고 이렇게 할 거. 그치. 어, 첫날인데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안 오나? 이번 주. 자, 밥 가지러 갑니다, 양광. 영어 메뉴 또 해주면.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그치, 영어를 좀. 어? 아니면 원 세트, 투 세트. 근데 그걸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전화로.